신영이를 예뻐라 하는 오빠들이 많아요. 오빠들이 많아요. 사실 얘기하면 저거 각지에 있어요. 각지에 있어요. 제주도 가면 이제 제주 유토 오빠도 봤지? 네. 네, 제주 유토 오빠가 있어요. 유토 오빠 일찍이네. 우도 가면 우도 왕자 오빠라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한 사람 알아. 오빠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 만들고 우도 한라봉 아이스크림 특허낸 오빠. 그래, 알아요. 특허 우도 왕자 오빠 있고 그리고 이제 청주의 캠핑장 오빠 있어요. 닭갈비 오빠 이런 오빠. 충천 닭갈비 오빠. 닭갈비 오빠. 예예. 그리고 양재 냉면 오빠. 냉면 오빠 있죠. 네, 냉면 오빠 있어요. 냉면 오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샤머니즘 오빠. 어 맞아요. 샤머니즘 오빠가 여보세요 오늘 네 꿈에 나왔으니까 찾으시면라. 고마워 오빠 하고 그냥 꿈. 그 샤머니즘 오빠 너무 웃겨요. 오빠 웃겨요. 여러분 인맥 중에서 정말로 도움이 안 되는 분이 있다고 한 분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 오빠는 아니지만 친구예요. 예 권정열 씨. 아하. 네. 아, 도움이 좀 안 됩니다. 아, 맞아요. 네. 저희한테 늘 곡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꼭 곡이 필요할 땐 쏙 빠져요. 우리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해. 아, 10cm 좋아, 오빠가 도움이 안 돼요? 네, 10cm 오빠가. 10cm 오빠. 네. 아니, 좋아해. 슬러파이블 진짜 좋아하는데 약간 만나서 약간 아직은 대면대면 해요. 대면대면 하고 난 너무 편한데? 그래? 어. 아, 10cm 오빠는 우리 신영 씨를 대면대면 해. 네. 아니, 그러니까 되게 둘 다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낯을 많이 가려. 전화하면 서로 그냥. 야 10cm 곡 줘. 그냥 이렇게만 연결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아요. 내가 진짜 딱 느낌이 나면 그때 곡을 줄게 했는데 그래 보시면 3년 정도 안 주고 있어요. 네, 유일하게 곡을 안 주신 분입니다. 예, 예. 예. 바이브 오빠들이 야 셀럽 바이브 어떠냐? 야 우리 다 아, 윤기수 이거 한잔 했나? 야, 셀럽 바이브로 가자. 괜찮죠? 괜찮죠? 괜찮아. 계속 우는 거야, 서로.